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 마운틴뷰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운틴뷰 본사에서는 구글 검색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온 거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냈어요. 실리콘밸리 견문록이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 실리콘밸리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나 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왔습니다. 제목은 실리콘밸리 세상의 보태다 이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는 그 시리즈의 이제 첫 번째 시리즈가 될것 같고요. 이제 다음번 시리즈를 여기서 할건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분들을 만나면 또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봤어요. 오늘 근데 되게 그 교복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들 다른 학교에서 오셨나요?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저도 이제 다녀봐서 아는데 저녁 시간에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힘드니까 피곤하면 이제 주무셔도 돼요. 괜찮으니까 주무셔도 되고 또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어보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고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퀴즈 하나 낼까요? 제가 원래 고향이 서울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신문 기사 하나가 났는데 이제 이 책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근데 제목이 촌뜨기 구글러라고 났더라고요. 나름대로 되게 밥 먹었니? 이거를 연습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아직도 이렇게 그 억양이 좀 남아있고 또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태가 좀 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벗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아직도 촌뛰기 그 틀을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고요. 시리아 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유학 온 대학에서 여학생을 하나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사귀다가 갑자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 계획에 없었던 아이가 임신이 됩니다. 여학생의 부모님은 되게 보수적이어서 이 여학생이 그 유학생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유학생은 이 학생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생은 아이를 지울 수가 없어서 낳겠다고 하니까 이 시리아 유학생이 아이와 아이 엄마를 놔두고 도망갑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샌프란시스코로 도망을 오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자기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입양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입양 아이를 찾는 부모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팔로알토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팔로알토 도시에 사는 그렇게 넉넉치 않은 살림을 가진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이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여학생이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입양할 부모가 반드시 대학 졸업자여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학에 입학을 시킬 수 있는 부모여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부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이 부부가 이 여학생한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다고. 이 아이가 태어난 해가 1955년이고 시리아 유학생이 이 아이를 버린 게 23살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왜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가 되었냐고. 실리콘밸리는 뭐가 다르냐고.
실리콘밸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또 우리 회사에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나름 표준 답변들을 해드려요. 나름 실리콘밸리가 생긴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성공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얘기할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실리콘밸리야말로 이 역사, 시간, 그리고 공간, 특정한 장소,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실리콘밸리라는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원래 그 아이는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을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입양되다 보니까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될 지역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실리콘밸리 생기기 전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실리콘밸리 생기기 한 20년 전쯤에 HP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HP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서비스를 하고 컴퓨터 만들고 이런 회사예요. 근데 이 HP를 만든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두 사람은 스탠포드 전기공학과에서 만난 친구예요. 절친이에요. 데이빗 패커드하고 윌리엄 휴렛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HP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석사를 하고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사무소를 차릴 비용이 없어서 주차장에다가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이두 사람은 둘다 엔지니어였거든요. 경영에는 전혀 경험이 없었고, 세일즈나 마케팅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가진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제품은 시장에서 지금 필요한 제품이 아니었고, 먼저 제품을 만든 다음에, 먼저 기술을 만든 다음에, 그 기술이 필요한 시장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영학적 지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사람들이었고, 이게 회사를 경영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1939년에 HP를 창업하는데, HP가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시장을 찾는 이런 것도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HP가 되게 획기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이라는 사회가 오늘날처럼 오늘날의 실리콘밸리 같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모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장려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HP에서 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제일 핵심적인 것만 몇개 뽑아보면 직원을 인간으로 존중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이상하죠? 근데 요즘도 직장에 가면은 일부 직장에서는 직원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을 보고 니네들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인력이다. 지금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냥 부속품일 뿐이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HP에서는 직원을 인간으로 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은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해서 이익이 생기면은 직원들하고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이 생기면은 그 중에 30%는 사장부터 말단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나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선단체를 세우고 또 커뮤니티 행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태는 일들을 했어요. 제가 제목에 세상에 보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HP가 비록 실리콘밸리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회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현재의 모습을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에서는 HP가 프로토 실리콘밸리가 실리콘밸리 원형이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HP라는 기업이 어떤 선례가 됐고 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하나의 모범이 됐어요. 모델이 됐는데 실리콘밸리가 생긴 이제 그 시점을 한번 가볼게요. 1957년이 되게 중요한 해예요. 여기 보이는 8명의 이 사람들이 이제 젊은 공학도들이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반도체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윌리엄 쇼클리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다른 두 물리학자들과 함께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술에 대해서는 천재였는데 사람들을 혹사시켰어요. 그러니까 상사로서 부하들을 되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상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가 1956년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 앞으로 실리콘밸리가 될 지역에 와서 쇼클리 반도체라는 회사를 하나 세우는데 그 반도체 회사를 세우면서 이 같이 일할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학회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이 공학 학회들이요. 거기서 이제 수첩에다가 제일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될 만한 애들을 다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적은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이제 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윌리엄 쇼클리의 이 악명 높은 요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고 또 순진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가 전화를 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전설, 물리학상을 받을 그 사람이 전화하는 거잖아요. 이 공학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전화하니까 다 같이 하겠다고 옵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하고 다 실리콘밸리로 옵니다. 캘리포니아로. 그런데 1년이 못 돼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폭발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 학대를 했기 때문에 불만이 폭발하는데 마지막으로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그 계기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윌리엄 쇼클리를 배신하고 회사를 나온 계기가 원래 이제 고등학생분들은 조금 지루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원래 이 트랜지스터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인데 진공관 그 전에는 진공관이었어요. 진공관은 되게 크고 고장이 잘 났어요. 그리고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가 이방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트랜지스터는 진공관보다 수십 배 작으면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또 적은 전력을 소모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혁신적인 일이었거든요. 컴퓨터가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그때까지만 해도 게르마늄이라는 이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 게르마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면은 생산을 단가는 싸게 적은 돈을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데 성능은 조금 나빴어요. 근데 이 연구자들 지금 8명의 연구자들이 새로 개발한 기술은 뭐였었냐면 쇼클리 밑에서 개발한 기술은 뭐였었냐면 실리콘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이 실리콘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실리콘으로 만들면 생산 단가는 되게 비싸요. 근데 되게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그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있어서 이 트랜지스터 기술의 가장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윌리엄 쇼클리잖아요. 쇼클리는 그 얘기 듣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단칼에 그거 쓸모없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배나 비싼 돈을 들여서 이거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쓸모없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계속 개발하겠다 하고 몰래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립니다. 그 사실을 알고 윌리엄 쇼클리가 그 대노를 하고 분노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그 별명을 붙여준 게 배신자 8인. 8명이었기 때문에 배신자 8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배신자 8인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위키피디아에 뜹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더 비싼 돈을 주고 생산해야 되는 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한다. 시장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공했을까요? 원래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게르마늄 밸리나 또는 쇼클리 밸리가 될 뻔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실리콘 밸리가 됐을까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 이벤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배신자의 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1957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소련에서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미국보다 더 먼저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 인공위성이 미국 상공을 지나가면서 라디오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당신들 하늘을 지나간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스푸트니크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발칵 뒤집힙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래도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올려놨고 우주 개발에 먼저 성공을 했고 또두 번째는 만약에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다면 이런 물체를 띄울 수 있다면 여기에다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원자탄을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해서 되게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이 과학, 국방,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완전히 혁신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근데 그렇죠.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는 나사 있잖아요. 미국 항공우주국.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단체도 나사라는 기관도 이때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미국의 그 국방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단체들이 그 기관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주 개발에 나섭니다. 근데 우주 개발을 할 때, 우주선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그때 컴퓨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다 들어가는데 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성능이 안정적으로 동작을 해야 돼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보다 실리콘 트랜지스터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고온에서도 이게 성능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산 단가가 비싸요. 하지만 우주 개발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가 들어도 훨씬 더 안정적인 장비를 사서 그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하는 실리콘 트랜지스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붐을 맞게 됩니다. 이 국방 이거 때문에 우주 개발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실리콘 트랜지스터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일대에 다른 작은 반도체 회사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평생 있었던 게 아니라 한번 배신을 한 사람들은 또 배신을 할수 있잖아요. 또 회사를 나가서 다른 회사들을 차려요. 그리고 나서 그 일대에 그렇게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차린 회사들로 한 수십 개가 반도체 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윌리엄 쇼클리라는 인재를 잘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한 곳에 이 캘리포니아에 모일 일이 없었을 거고 또 윌리엄 쇼클리 같은 악명높은 상사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없었을 거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 해도 스푸트니크가 그 시기에 딱그 해에 나와가지고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투자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국방에 투자하고 우주개발이 없었으면 실리콘 트랜지스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인데 운도 준비된 사람한테 오거든요. 딱이그 상황에 맞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기본적인 철학 중에 기본적인 문화 중에 세상에 반항하는 문화, 기존의 것들의 기존 기성세대, 기성회사 그리고 이미 완성된 지식, 이미 완성된 경험, 경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반항하고 새로운 모험을 하는 이런 문화가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술로 세상에 보태는 문화가 그때부터 또 H부터 HP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아까 그 아이에게로 돌아오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 스티브 잡스 생일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생년. 1955년이거든요. 195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참고로 몇 사람 더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빌 게이츠가 1955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회장이죠. 구글의 이제 대표이사라고 해야 되나요? 에릭 슈미트도 1955년생입니다. 다 비슷한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고 또그 시대를 타고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1976년에 애플을 만들죠. 자기 친구였던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그때 처음 만든 게 애플 1이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애플 컴퓨터는 기업 가치로는 세계 최고죠. 그리고 아예 새로운 산업을 만들거나 있는 산업을 완전히 바꾼 것만 해도 한 4개 산업이 돼요. 개인용 컴퓨터라는 거를 이 애플이 처음 대중에, 일반 대중에 소개한 것도 있고요. 탁상 출판인 이 산업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또 영화도 혁신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두 세계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압둘 파타 잔달리라는 사람이 시리아 유학생이거든요. 그분이 아버지죠. 생물학적인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스티브 잡스를 버립니다. 그리고 폴 잡스하고 클라라 잡스 이 부부는 버림당한 아이를 자신들의 재산을 저당 잡히면 자신들의 인생을 저당 잡히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에 갈때 원래 그 동네에 싼 대학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좋은데 싼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안 가고 일부러 비싼 리드 대학이라는 대학으로 갑니다. 되게 등록금이 비싼데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잡스의 양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처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았을 것인데 거기서 6개월 공부하고 때려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기독교, 원래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원래 루터란 교회를 다녔어요. 이 부모들과 함께. 근데 13살 때한 잡지를 봅니다. 그 잡지에 굶어 죽는 아프리카 아이들 이 사진이 실렸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시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날로 교회를 나와서 평생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특히 일본 선불교에 귀의를 해서 평생 이 불교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한때는 진지하게 승려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 세계 사이에서 이 자기가 품었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한 세계를 선택을 합니다. 애플이 처음 생겼을 때그 애플 1이라는 컴퓨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새로 발견한 기술이나 새로 만든 컴퓨터들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기술들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클럽이었어요. 근데 애플 1이라는 컴퓨터는 그런 클럽에서 그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클럽에서 이렇게 공개도 했었고. 근데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기술 공유를 하던 분위기에서 태어난 애플 컴퓨터는 나중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됩니다. 이게 폐쇄적으로 됐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애플 컴퓨터는 만들고 나서 아예 이게 본체를 열어볼 수 없도록 만들고, 또 나중에는 아이폰을 쓰면은 아이폰은 아이튠즈를 써야지만이 되고, 아이튠즈는
굉장히 그 폐쇄적인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술과 인간을 연결, 이 기술이라는 세계와 인간이라는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부터 기술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엔지니어가 될 것을 꿈을 꿨었어요. 근데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면서 자기보다 기술에 더 뛰어난 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일즈의 본능이 깨어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것을 되게 즐겨했어요. 근데 스티브 워즈니악은 정통 엔지니어여서 기술에는 굉장히 천재였는데, 이 사람은 대학을 안 가도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버클리 대학에 가서 정식으로 배우긴 했습니다. 근데 천재였어요. 근데 사람을 다루는 것을 되게 꺼려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워즈니악의 기술과 그리고 이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과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인간을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스티브 잡스는 서양 사람이잖아요. 이성적인 서양 사람이고 실용적인 서양 사람인데 동양의 철학에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휴가 내고 뭐그한 6개월 정도 인도에 그 영적인 스승을 찾아서 구루를 찾아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배운 게눈안 깜빡거리고 쳐다보기 이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선불교에 깊이 이제 심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양의 합리주의와 동양의 통찰력 이거를 조합을 했어요. 조합을 해서 그 애플 컴퓨터를 보면은 특히 이제 통찰도 통찰이지만 일본 선불교, 일본의 어떤 아주 극도로 단순한 예술의 이 심미적인 그런 것들을 애플 컴퓨터에 구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보면 두 세계를 가로지르거나 아니면 두 세계의 경계에 서거나 때로는 한 세계에서 버림을 받고 한 세계에서 선택을 당하고 그리고 두 세계를 만나게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이게 있죠. 애플의 DNA에는 기술을 인문학과 연결시키는, 인문학과 결혼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애플의 DNA, 애플의 피줄에는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말을 할때 여기 이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스티브 잡스의 인생 하나하나예요. 여기 애플의 핏줄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스티브 잡스의 핏줄이 누구냐면 아버지로 보면은 시리아인 유학생이었잖아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스티브 잡스가 나의 진짜 아버지는, 진짜 부모님은 폴 잡스하고 클라라 잡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세계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웃긴 게 핏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가 스티브 잡스하고 그 어머니를 버린 게 23살에 버렸다고 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커가지고 스티브 잡스도 한 여학생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임신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스티브 잡스도 이 엄마와 딸을 버립니다.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거든요. 우연인데, 필연적인 우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아니면 기술과 인간을 묶어주고, 스티브 잡스가 아니면 동양과 서양을 묶어주고, 스티브 잡스가 아니면 자기의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서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런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생각하면 실리콘밸리가 옛날부터 그냥 이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실리콘밸리 처음으로 돌아가면 실리콘밸리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밖에 없거든요. 미국 동부를 가면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동부에 있는 사람도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싶었을 거잖아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에 훌륭한 대학도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동부가 아닌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산호세를 중심으로 한그 지역에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또 장소, 이 지역적인 그리고 거기에 우연히 심겨진 사람들, 이게 만나면서 우연 같은데 필연적인, 그러니까 운명적인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고 문화들을 보면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사람들이 다 똑똑해서 처음부터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많이 실패하고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그 좌충우돌한 사람이었거든요. 방황도 많이 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황하면서 부딪히면서 세상에 뭘 보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말년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 해요. 인류 역사라는 흐름이 강물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우리 윗세대들이 이 만든 이 강물 있잖아요. 이 흐름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품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서 성공을 해서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됐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것들을 뽑았었으면 그러면 이제 그후 세대들, 이 후손들이 또그 강물의 밑에서 그 물을 마시고 거기서 뭔가를 꺼냈을 건데 이 후손들이 좋은 것을 꺼냈을 수 있도록 우리도 뭔가 세상에 그 강물에 다시 보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스티브 잡스만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HP 경영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인텔의 로버트 노이스라든지 고든 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뭔가 기술로 세상에 보태고 뭔가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세상에 보태는 일들을 했어요. 엔지니어들은 오픈소스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픈소스 자기가 만든 소스코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합니다. 그런 것들로 세상에 보탰고요. 지금 구글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만약에 오픈소스가 없으면 구글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리눅스를 돌릴 수도 없고 이 오픈소스 이 컴파일러라는 게 소스코드를 기계어로 바꾸는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이 컴파일러도 GCC라는 오픈소스 이 컴파일러예요. 이게 컴파일도 못해요. 만약에 오픈소스가 없으면. 심지어는 오픈소스가 없으면, 오픈소스 코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인터넷, 이 웹브라우저 있죠? 웹브라우저도 못해요. 웹브라우저의 핵심 기능 중에 TCP/IP라는 기능이 있는데, TCP/IP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로 구현된 걸 가져다가 웹브라우저들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 중에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아직도 세상의 60%의 사람들은 인터넷이 없어요. 평생 인터넷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60%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냐면 세상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오지에다가 무슨 풍선을 띄워가지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인터넷을 연결하려고 해요. 그게 돈이 되는 사업이어서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한 가지는 실리콘밸리의 미국 내, 이건 미국 내인데요. 미국 내 벤처 투자의 한 3분의 1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3분의 1보다 훨씬 많은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또 다른 젊은이들이 새로 사업을 할때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합니다. 실패할지라도 거기다가 투자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를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웃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벗어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선 활동도 많이 합니다. 아까 HP 얘기했죠? HP를 세운 사람 중에 데이비드 패커드. 이 사람이 이제
부인 이름이 루실 패커드인데 이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네 재산을 굉장히 많은 재산을 여기다가 기금으로 내놓습니다. 이 재단이 지금 현재 미국 최대 자선 단체 중에 하나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후배들도 다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고든 무어 같은 사람은 인텔 창업자인데 3조 원을 기부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팀 쿡의 애플의 CEO죠, 팀 쿡. 이 사람은 더 나갑니다. 자기 재산 전액을 기부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죠. 그리고 래리 페이지, 구글 CEO죠. 이 사람들 다그 자선 활동들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려고 실제로 발벗고 뜁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유명한 예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빌 게이츠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인데, 다시 스티브 잡스입니다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혁신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요? 제가 본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를 딛고 뭔가를 할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수학 공식이나 언어를 만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의 노고를 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무언가를 역사의 흐름에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왔던 사람들이 일구었던 세상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것. 그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어요. 실리콘밸리를 보면서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공짜 점심, 또 평등한 문화, 또 실리콘밸리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것, 또 월급을 많이 받고, 연봉을 많이 받고, 이런 걸볼게 아니라, 실리콘밸리 속에서 살아가는 엔지니어들, 사업가들, 또 그리고 모험가들이 뭘 하려고 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보태려고 했거든요. 기술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세상에 보태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자선 활동을 하고, 다시 벤처에 투자하면서 산업을 만들고, 또 세상에 어떤 새로운 뭔가를 보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보면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볼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견문이라는 책을 썼고, 오늘 여러분들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들 하시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런 실리콘밸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까 실리콘밸리 뭐 잠깐 답이 조금 있었는데,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에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실리콘밸리는 없잖아요. 그죠?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생겨난 그런 곳이고, 만약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같은 곳을 만들고 싶으면 새로운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야 돼요. 제2의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밸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코리아 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 실리콘밸리처럼 뭐 평등한 문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뭘 보태려고 하느냐, 세상에 보탤 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밸리를 만들어서 뭘할 거냐, 돈을 많이 벌 거냐, 또 기술로 뭐 세계를 리드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상에 보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제2의 실리콘밸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새로운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뭐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예, 뭐 질문이 틀렸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아까 첫 번째 한 질문이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 이런 실리콘밸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실리콘밸리 그 이제 생겨나기 힘든 이유는 이제 설명했고,
IT 강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우리나라 IT 강국 아닙니다. IT 강국 아니고요. 이제 IT 강국이라고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나 공부 잘해 수재야 라고 하고 아무도 수재라고 얘기 안 해주는데 나 혼자 수재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10중 8구 수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IT 강국이라는 얘기 한국에서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 인터넷 이게 라인이 이게 되게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고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 인터넷 강국이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겉모양을 볼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있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왜 인터넷을 깔아요? 왜 인터넷을 깔아요? 왜 인터넷 속도를 좋게 해요? 뭐 하려고요? 사람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공유하는 이게 목표잖아요. 인터넷을 까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하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진짜 IT 강국인지 아닌지 알수 있잖아요. 전체 웹에서 각 언어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양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콘텐츠가 많은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쉽죠? 영어죠. 얼마나 많을까요? 전 세계 웹에서 퍼센테이지로 아주 그 어그레시브하게 잡으면 80%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아무리 낮게 잡아도 55% 정도 된대요. 다른 나라 언어를 다 합해도 영어에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가 가진 컨텐츠가 가진 너비와 깊이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은 그러면 몇 퍼센트일까요? 한국어 컨텐츠, 한국어 정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정보도 포함하고 외국 사람들이 쓰는 정보도 포함하고 0.4%예요. 0.4%면은 20위권 밖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보, 이 지식 수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터넷이 만든 지식 수준이 20위권 밖에 있는 거예요. 왜 IT 강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뭘할 거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인터넷 회선만 깔고 그 회선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지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새로운 지식을 함께 만들어가지 못하면 IT가 아닙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전 3학년이다 보니까 진학, 취업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곳에 가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그러니까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확률적으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길은 일단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또는 전산학과의 4년제 대학에 전산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왜냐하면 프로그래밍만 할게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컴퓨터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과 달리 예전 스티브 워즈니악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와 달리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지식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대학에서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차곡차곡 차근차근 배우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좋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단계는 관련 학과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수 없느냐, 좋은 엔지니어가 될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엔지니어가 될, 그 스스로 공부해서 독학으로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제가 이제 만약에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한다고 얘기하면은 반드시 대학을 가시고 반드시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 IT 선진국, IT 강국은 아닐지 몰라도 IT 인프라 강국은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식물이 잘 자라려면 땅도 있고 그 씨앗도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많이 이제
활성화된 서비스 같은 경우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토양이 좀안 좋아서 씨앗은 죽어버릴지 모르지만은 그 기초되는 많은 씨앗들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또 그래서 앞에 친구가 또 강국이라는 표현을 썼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 경험하신 입장에서 그런 씨앗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토양에서 뭐 매일 죽을 순 없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뭐 라임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못 받더라도 외국에서 이렇게 계속 발전한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생겨나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조금씩 보완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IT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좀더 좋게 나갈 수 있는 뭐 필요한 조언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우리가 좋은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는 있지만 이게 넓게 보면은 우물 안에 있어요. 그 우물 안에서 IT 인프라가 좋을 뿐이에요. 이게 바깥을 벗어나서 외국과 인터넷을 연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혀 있어요, 많이. 그리고 우리만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뭐 어떤 책에서는 갈라파고스 얘기도 하던데 그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문화적인, 그러니까 이웹 문화, 웹을 사용하는 문화도 그게 많이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거 원래 국경이 없고 원래 언어적인 장벽도 없고 인터넷은 어디에서나 다 누구나 이거 쓸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한국 인터넷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한국 인터넷 안에서 성공하는 기업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이제 바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 우물을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우물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장벽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 약해요, 일단. 그리고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그 좁은 우물 안에서 서로 악이다툼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기본 언어가 영어잖아요. 근데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예요. 인터넷에서는 기본 언어예요. 자기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도 영어로 배워서라도 영어 컨텐츠를 소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컨텐츠는 영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컨텐츠를 생산을 하잖아요. 영어로 서비스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로 만든 서비스를 이제 좀 성장하면 영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로 만든 서비스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언어적인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로. 스티브 잡스가 죽던 그달에 또한 명의 엔지니어가 돌아가셨는데요. 네. 데니스 네, 니치라고 데니스 리치죠. 유닉스와 시어너의 네. 뛰어난 기술 전파해 네. 주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존경하는 존경하는 네.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분이 우리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려면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안 나온다면 저희가 추구해야 할 IT 강국이란 말은 그냥 허울 뿐밖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첨단 기술이 나오더라도 기본 기술이 안돼 있는 바탕 위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기술에 대해서 선도를 하지를 못하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으로 봐서는 이 상황에,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이제 개인적으로도 발전이 없고 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것을 좀 가져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마 질문의 의도 중에는 우리가 한국 사회, 한국 인터넷 참여자들 커뮤니티가 뭘 해야 되느냐.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실리콘밸리에 한 6년 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제가 하는 얘기들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틀릴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 책에 열대우림, 앞으로는 논밭이 아니라 열대우림이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꼭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농경사회가 기본적으로 몇천 년 동안 우리가 농경사회를 해와서 이게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졌거든요. 문화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농경사회의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1년 농사를 미리 계획을 하고 씨를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씨를 심어서 육성을 하는 거예요. 다 갖고 나가는 거예요. 벼든 보리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잡초는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이 우리 농경사회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는 없어질 수 있는데 이런 곡식들이 올해에서 다음해로 넘어갈 때 이게 10배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 논에서 새로운 곡식이 나와서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 벼는 벼 심은 벼가 나고 보리 심은 보리가 나겠죠. 근데 실리콘밸리는 좀 열대우림이에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냥 아무 생명체나 잡초들이 자라나요. 근데 그 잡초들이 자라나는데 그 누구도 이 잡초가 인재니까 또는 이 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니까 해서 농부가 교통정리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서 경쟁하면서 부딪히면서 엮이면서 잡초들 중에 강한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놈이 그 열대우림을 휩습니다. 근데 그 강한 놈이 그러면 계속 가느냐?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강한 놈이 나와서 이 기존 강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보면은 되게 잡초들, 되게 새로운 시도들, 되게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산업이 미래 산업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실험하고 실패하고 실패하다가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산업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자, 우리 앞으로 우리 먹거리 산업은 요거야. 요걸 육성합시다. 그리고 인재는 T자형 인재여야 됩니다. 인재는 A자형 인재입니다. 하고 A자형 인재를 육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6개월 후, 1년 후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커뮤니티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설령 봤을 때 되게 실패할 시도고 이게 하면 안 되는 시도라고 보여지는 일들도 실험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들이든 또는 새로 그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든 기회를 주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예를 들면 우버 우리나라에서 금지됐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을 망쳐 안 돼 라고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니라 그걸 자연스럽게 경쟁을 시키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지게 하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반드시 파괴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버가 생기면서 기존 택시 회사들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는 사례들이 생기잖아요. 과도기적인 고통들이 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잡초들이 이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잡초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걸 용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구글 코리아로 입사를 했어요. 엔지니어로. 근데 입사할 때 세계에서 제일 이 유명한 기업, 제일 엔지니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에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이제 후회 없이 좀 해보자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글 코리아로 들어갔고 합격해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한 2년 반 일하다가 이제 구글 본사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구글에서는 그 전 세계 사무소에 엔지니어를 뽑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다른 사무소에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구글 본사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좀 자세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 구글에 들어가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자세한 얘기는 사실 책에 있으니까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일이요? 예. 앞으로? 예, 세상에 보탠다고 하셨는데. 네. 뭐 하고 싶은 일이. 그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긴 해요. 책을 하나 쓰고 싶었는데 그 책을 하나 쓰고 싶다고 우연히 어떤 기자분한테 말했는데 그게 기사화가 돼가지고 지금 제이펍에 계신 저 현지환 대리님이 좀 뒤에 계시는데 저분이 접촉을 해와서 책을 써볼 생각이 있으시면 써보자고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 견문록을 썼고요. 저는 제가 세상에 보탠 거는 일단 이 책, 제 생각을 좀 보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이제 답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대화를 좀 시작하는 그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대화하러 왔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 온 것도 제가 이제 개인 휴가를 내서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개인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좀 세상에 보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받고 이런 거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세상에 보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박혜연 님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정보보호 전문가 분야가 많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보호 전문가 분야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근데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테스트 엔지니어, 테스트 시스템을 만들고 테스트 관련된 이 분석을 하고 이런 엔지니어들이 테스트 엔지니어들이 있고 또 다른 엔지니어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정보보호 전문가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조금 컨설팅 쪽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